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얼른 우리 저 염승환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개장 상황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한 10여 분 정도 있으니까 뭐 주요 리포트들 한번 좀 몇 개 좀 보고 갈까요? 오늘 왜 김프로님 어디 가셨어요? 아, 김프로님이 오늘 잠깐 저 개인적인 일정 좀 땜빵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뉴스, 어떤 뭐 이슈? 네, 어떤 그 것들을 볼까요? 보고서부터 좀 말씀을 보고서부터. 네, 한두 개 좀 해드릴게요. 그 한국투자증권 이제 김대준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자료인데 제목이 다시 만나러 간다 이런 좀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요새 뭐 시장 대응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는 말을 뭐 여러분들도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순환매가 너무 빨라요, 그냥 하루는 이쪽 갔다 하루는 저쪽 갔다 하니까 옮겨 다니시는 분들 되게 좀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인데. 네. 또 지금 지수 자체가 워낙 또 높다 보니까 또 언제 빠져도 사실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어제도 한번 또 충격을 받아버렸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차라리 내수 소비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백신 접종이 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얀센 백신이 도입됐는데 네. 이게 30대가 백신 대상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소비의 빠른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그다음 8월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40세부터 그 18세까지는 이제 모든 연령이 다 백신을 8월부터는 네. 맞게 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과 경제 정상화 이제 정비례 관계를 감안하면 빠른 내수 회복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백신 것도. 맞으셨어요, 우리? 아니, 저는 아직. 우리 네. 기자님은 저도 안 맞았습니다.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시간이 없어서 아프다. 아니 그거 아프게 집중합니까? 맞아야 됩니다. 빨리 맞아야죠. 네. 근데 아직 뭐 저 무슨 예비군 이런 것도 안 되시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남는 걸로 신청해야 되는데 네. 아직 못 맞으셨고 안 됐어요. 네. 네. 아직 셋 다 못 맞았네요. 네. 그거는 좀. 네. 근데 이제 7월부터는 또 이제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될 가능성은 좀 있죠. 네. 아유 그 혹시 이 보고서 보셨나요? 바로 제가요? 바로 다음이 그 내용인데.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네, 그러니까 방역 단계가 완화되잖아요. 7월 1일부터 이제 네. 14일까지는 이제 6인으로 좀 완화되고 네. 그다음 15일 이후부터는 8인으로 이제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결혼식 같은 행사 기준도 많이 완화된다고 하니까 네. 소비가 이제 정상화되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셋째 이제 소비 심리도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간 이제 국내 소비가 팬데믹 공포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해소가 되면서 소비 심리도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좀 살아날 수밖에 없고 네. 여행이라든가 외식 같은 이제 레저 부분이 특히 이제 어차피 지금 해외로는 못 가니까 네. 국내 여행 쪽으로는 계속해서 좀 좋은 소비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장품, 의류, 유통, 여행, 레저 그러니까 여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여전히 좀 내수 쪽에 좀 방점을 두고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글로벌 ESG 브리핑이라고 KB증권의 김준섭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자료인데 프랑스의 그 보험회사 그 자산운용사 악사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악사? 예, 네, 알죠. 예, 네. 악사 다이렉트. 예, 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살림 벌채 관련 투자 배제 정책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림을 벌채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ESG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쪽에 대해서도 좀 그 규제를 하겠다라는 좀 의도인 것 같은데 이게 이 회사가 1160조 원 정도의 그 자산 운용을 좀 보유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규모인데. 아, 그렇게 큰 회사예요? 네. 자산 운용 규모가 1160조 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또 보험사다 보니까. 네. 근데 아마 라면에 그 라면 만들 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팜유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팜유. 네, 팜유로 네. 만들잖아요. 면튀길 때. 예. 네. 네. 그래서 팜유 생산 기업에 대한 기존 투자 정책을 이제 생태계 보호와 살림 벌채로 이제 확대를 하면서 이제 기존 팜유 정책이 뭐냐면 이익의 5% 이상이 팜유 생산에서 발생되는 기업 중에서 지속 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한 그 협의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RSPO 인증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없을 경우에는 투자 대상에서 좀 배제를 하는 수준에 그냥 그쳤는데 이거를 그 팜유로만 이제 한정 짓는 게 아니라 네. 대두 목재 생산 소
소를 축산하는 기업 아니면 이들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기업들까지 그 이러면 음식료 업체들 대부분이 다 그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투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데까지 투자 배제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발을 빼버리겠다는 얘기니까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게 이제 팜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이게 소를 축산하는 산업까지도 영향을 줘버리면 아니 그럼 뭘로 기름 만들라는 거예요? 글쎄요. 팜유한데 옥수수 아 뭐 뭐 대두한데 그러면 옥수수로만 만들라는 건가? 글쎄요. 카놀라까지는 뭐 예. 아니 뭔가 좀 열어주고 해줘야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에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이 아. 그래서. 근데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는 네. 인증 절차를 좀 밟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다고 합니다. 아모레 팝스픽하고 포스코 LG생활건강 같은 기업들은 이제 RSP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인증 절차를 좀 밟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못 밟으면 악사에서 그냥 투자를 제외해버리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인증 절차를 받으려는 흐름들이 앞으로는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ESG에 반하는 기업들은 점점 이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그러면 저 들기름으로 통일하는 걸로 가죠, 그러면. 달 들기름으로 달달 볶아. 들기름이요. 그 계란 후라이도 들기름으로 해 먹으면 맛있던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야, 치킨 장난 아니겠다. 치킨으로 들기름 만들면 와, 아,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화재 사고 쿠팡 화재 사고가 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금융투자 이용재 애널리스트가 그 보험사들한테는 좀 악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금액이 꽤 되니까 근데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너무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덕평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그 대형 화재 사고로 인해서 손해액이 지금 4천억 정도 되고요. 이 중에 청구 가능한 보험금이 3,600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중에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네 곳이 보험 계약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중 가장 크게 지금 비중을 갖고 있는 회사가 DB손해보험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굉장히 나눠서 하는군요. 네, 또. 나눠서 이제 여러 계약을 재보험을 다시 또 들지 않나요? 맞아요. 그 아, 그러니까 아, 그게, 맞습니다. 예. 이것도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네네. 이 보험사들이 코리안리에다가 네, 재보험을 또 들어놨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손실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들이 좀 있는데 쿠팡 물류창고 관련 계약 보유율이 30% 후반 수준으로 1차적으로 이게 100% 다 지급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노출된 리스크가 한정적이고 그다음에 초과 손해액 재보험 그 XOL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나 봅니다. 네. 이 프로그램에 가입돼서 한도액이 있대요.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손해액을 지지 않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다. 그리고 DB 손해보험에 그렇게 또 봤을 때 계약 그 해당 보험 계약에서 네. 자기 부담금 한도가 70억 원 정도로 좀 파악이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70억 이상은 안 지는 거죠, 손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몇백억 수준에 달하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예, 크게 리스크는 아니다. 그러니까 다만 심리적으로는 좀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일단 우리나라 화재보험사들이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해서 네.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은 우려는 안 하셔도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있습니까? 그리고 일단 한번 더 볼까요? 일정 한번 말씀 일정 좀, 한번 네. 볼까요? 네. 오늘 그 한온 시스템 그 매각 예비 입찰이 있어요. 한온? 한온 시스템 아시죠? 그 공조 그 자동차 공조회사 부품. 네, 에어컨 만들고 이제 뭐 거기가 왜 매각돼요? 매각해요. 왜? 한행 컴퍼니라고 아시잖아요. 한행 컴퍼니. 거기가 이제 최대 주주거든요. 아. 네. 아 그래요? 네, 거기가 최대 주주. 나한테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아 그래 오늘 합니까? 네, 야. 그래서. 오늘 예비 입찰 받아요. 근데 아. 여기서 거론되는 회사가 일단 강력한 후보로는 LG전자. 아. LG전자 전장 부품 사업하고 있어서 이게 전기차 핵심 부품이에요. 이 공조 시스템이. 왜냐하면 네. 전기차는 그 엔진이 없기 때문에 그 히터하고 그 에어컨을 자체적으로 좀 넣어야 됩니다. 원래 엔진 열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근데 엔진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용으로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네네네. 그거 아마 세계에서 2등 업체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온 시스템이.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 회사 시총이 9조예요. 9조짜리 회사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프리미엄 붙어서 네. 8조 원 정도 매각가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딜인데 9조인데 프리미엄 붙어서 근데 왜 8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분 제가 알기로는 지분 네. 지분 일부를 이제 파는데 그게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그 한 8조 원 정도까지 거래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 LG전자한테도 모르겠어요. 작은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네. LG전자가 마그나를 인수했기 때문에 전동화 부품 시장이 또 굉장히 강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마 그런 어제 그래서 LG전자 주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어제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어제 좀 그 뉴스가 좀 나오면서 일부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LG전자 주가 올라갔던 배경이 두 개인데 네? 요거랑 그 LG 베스트샵에서 애플 아이폰 판매한다. 아이폰 판다. 그 뉴스가 나가지고 그게 아니, 두 가지더라고요.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이제 베스트샵 많이 갈 거다. 네. 아이폰 때문에. 아이폰. 아이폰. 야, 진짜. 아니 워낙 아이폰 많이들 또 사시니까. 아니 그랬다는 거예요. 대놓고 그동안 LG 직원들이 아이폰을 쓰고 싶었는데 LG전자 못 썼다고. 자사폰을 써야 되는데 이제 마음껏 아이폰을 써도 된다. 아이폰 판매 더 늘겠네. 아이고.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미국의 5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가 되고 파웰 이제 연준 의장의 하원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코로나와 연준의 대응이란 주제인데 요새 연준 의사들의 그 발언이 너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연준 의장이 좀 정리를 해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장이 이제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8시 59분 40초 정도 됐는데 코스피가 한 22포인트 정도 갭상승으로 지금 출발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출발이 괜찮습니다. 플러스 4포인트 정도 강세 출발. 그래서 어제 빠졌던 거는 대부분 일단 메꾸면서 시작은 일단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삼성전자가 뭐 어제 8만 전자 깨졌지만 일단 오늘 다시 한번 8만 원 이상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출발로는 카카오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오늘 1.6% 네. 카카오뱅크가 시총 뭐 40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가치가 좀 부여되면 카카오 주가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아, 오뚜기도 오르네요. 네. 오뚜기가 그 들기름 테마주 아닙니까? 라면 들기름 테마주 죄송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다 오르네요, 그죠? 네, 일단 오늘 출발은 일단 좋습니다. 지금 일단 기업별로 좀 말씀을 해드리면 그 현대미포조선이 한 3%. 그러니까 오늘 경기 민감주가 일단 출발은 좋아요. 어제 미국에서 민감주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 경기 민감주들이 출발이 좋고 대우조선해양 또 SOL 그리고 어제 그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뭐 OLED 패널 납품한다는 루머가 계속 돌았는데 네네네. 일단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일단 그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도 강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아마 증권사의 긍정적인 보고서 때문에 한 2% 정도 오르고 어제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 올라 버렸잖아요. 그래서 네. 은행주들이 다 일제히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까지 좀 상승하고 있고 오늘 매각 예비 입찰을 앞두고 있는 한원 시스템도 한 1%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시총 상위 100개 중에서는 거의 다 올랐고 한국전력만 좀 빠지는데 아무래도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을 했는데 도 전기 요금을 동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6% 폭락을 했고, 네. 근데 4분기에는 올릴 수, 그러니까 그 정부 입장은 뭐냐면 언젠가는 올린다고는 했어요. 네. 언젠가는 올리는데 지금 시기는 불확실하다. 이래서 4분기도 모르겠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어쨌든 4분기도 좀 힘든 거 아니냐. 힘들겠죠. 네. 대선 좀 선거 아까운데. 그래서 아마 좀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자꾸 나와서 네. 좀 주가가 오늘도 좀 일단은 눌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코스닥은 지금 오늘 그 실리콘옥스가 한 6% 정도 올라갔는데 이게 실리콘옥스 LG 그룹의 그 DDI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디스플레이 우리 TV 뒤에 보면 네. 구동 칩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네. 디스플레이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서 못 만든대요 지금. 너무나 지금 쇼티지여가지고 디스플레이 컨트롤 칩이? 예. 네. 그게 없대요 지금. 공급이 부족하대요 굉장히. 네. 근데 실리콘옥스는 LG 그룹에서 이번에 LG 상사 쪽으로 떨어져 나간 기업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LX 그룹. LX 네 맞아요. LX 그룹으로. 그래서 이제 삼성에도 납품한다는 설이 예전에 한번 있었어요. 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일단 오늘도 좋은 분위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일 셌던 코스닥의 섹터가 OLED 섹터입니다. 근데 네. 덕산 네오룩스 같은 이제 OLED 발광 소재를 만드는데 이 회사도 오늘 한 2% 정도 주가 올랐고 JYP 엔터는 한 증권사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가지고 오늘 3% 정도 주가가
일단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네. 하락하는 쪽은 웹젠이 오늘 좀 많이 빠지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NC소프트가 웹젠의 R2M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모바일 게임 나온 지가 됐는데 그거 리니지 똑같이 베꼈다. 시스템을 완전히 복사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 뉴스로 오늘 좀 주가가 4% 일단 급락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네. 왜 굳이 웹젠만 이렇게 하냐는 뭐 그런 그 뉴스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리니지랑 너무 똑같다라는 이제 NC소프트 입장이 있어서 이건 소송 결과까지는 좀 시간은 좀 나오는데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현재 이제 오늘 국내 증시 지수 다시 말씀드리면 3,26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0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올랐고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00개, 한 800개 정도 중에 700개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도 일단 강세 보이고 있는데 그 1,014포인트고요. 플러스 3포인트 정도 올랐고 상승 종목 수가 한 966개 정도로 일단 거의 오전장은 다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도 되겠고 삼성전자도 오늘 조금 올랐네요.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수급 상황으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659억 사고 있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어제 좀 많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양 주체는 매도하고 개인들이 열심히 지금 매수하는 그런 형상입니다. 어제도 사고 네. 오늘도 사고 그래서 계속 개인 투자분들은 받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 좀 오늘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가장 센 섹터는 일단 제지업 종이 좀 의외로 셉니다. 그 제지? 예. 깨끗한 나라가 지금 16% 올랐고요. 깨끗한 나라가 그 화장지 원래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네네. 그다음 백판지 같은 거. 네. 우리 그 과자 그 이 포장하는 용지 같은 거 있잖아요. 백판지 그런 거 만드는데 오늘 16% 정도 올랐고 한솔제지는 아마 증권사에서 좋은 보고서가 나와서 한 3% 정도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강주도 오늘 오랜만에 좀 반등합니다. 역시 그 경기 민감주들이 네네네. 오늘은 주도하고 있어요.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동국제강이 한 6% 올랐고 요새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보면서 제일 놀란 게 제가 아침마다 이제 보고서를 보잖아요. 네. 시멘트 업종만 한 4개 정도 보고서가 나왔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다 좋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네네.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네. 올라가는 데다가 비용도 줄고 그다음에 전방 산업이 되게 좋잖아요 또 요새 공급이 그 증가하니까 그 아파트 분양이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리포트들이 다수 나오면서 오늘 시멘트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은행주 또 경제재개 기대감이 있는 여행주 또 정유주 이런 피철금속 같은 경기 민감 섹터가 오늘 시장을 뭐 완벽하게 주도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좀 빠지는 섹터는 일단 그 밥솥 관련주인데 아마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밥솥 관련주 그 PM풍년 있잖아요. 네. 그 기업만 빠지는데 아마 정치 테마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네, 속해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거의 유일하게 이제 이 기업만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것 같고 이거 테마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 테마가 아니라 그저 기업 분류 네. 이것도 좀 한번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제 밥솥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그런데 이게 예전에 분류해 놓은 걸로 여전히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갖고 네. 아니 한 번씩은 이게 증권사도 업데이트는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 분류 기준이 조그만 사업부라도 뭔가 뭐 이 회사가 만약에 밥솥을 하는데 매출 비중이 5%라도 네. 일단 밥솥에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밥솥으로 분류되어 네. 있으면 네. 일단 조금이라도 걸쳐 있으면 들어가는 게 좀 특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물론 이제 네. 정치 테마라는 건 없어요. 분류엔 당연히 없어요. 그건 당연히 네. 없겠죠. 네. 없는데 이제 오늘 다른 밥솥주는 다 올라가는데 대부분 요것만 빠지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가상화폐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오늘 일부 좀 빠지면서 뭐 대부분은 올라가지만 이 몇몇 기업들만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장 분위기는 일단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빠지는 거는 코스피에서는 좀 바이오만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바이오가?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가 어제 셀트리온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만 일부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시 증권사들 리포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제가 OLED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한국투자증권의 김정환 위원식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 W 그러니까 화이트 OLED라고 하는데 LED 디스플레이 이제 OLED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거 채택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언론 기사로는 삼성전자가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관계자가 보도를 그러니까 얘기를 했대요. 뭐 우리 LG로부터 받을 일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는 하는데 자꾸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난 4월 달에도 나왔다가 삼성이 아니다 부인했는데 어제 또 나왔는데 일단 채택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두 가지인 게 일단 삼성전자 그 이쪽 그 가전제품 쪽에서 특히 이제 TV 판매하는 사업부 영업이익률이 LG전자보다 밀려버렸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는 LCD TV만 판매하거든요 지금. 이제 뒤에 LED가 달린 게 다 LCD 기반이잖아요. 네네. 근데 LCD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수익성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반대로 LG전자는 LG 디스플레이 쪽으로부터 OLED 받아서 OLED TV 판매를 하는데 네. OLED TV는 가격이 물론 뭐 여전히 비싸긴 하지만 패널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오히려 좋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LG전자보다 오히려 지금 이익률이 밀렸기 때문에 네. 아마 채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라인을 어쨌든 셧다운합니다. 이제 완전히 접어버려요. 근데 이제 앞으로 뭐 그 이렇게 셧다운을 당했을 때는 결국에는 중국 업체나 이런 쪽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네. 어차피 LG로부터 못 받는다면.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OLED 지금 TV도 판매가 잘 된다는 걸 감안해 봤을 때 삼성이 LCD가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네. 그냥 OLED를 이렇게 버릴 상태로 있겠느냐. 야, 근데 그 삼성이 LG의 OLED 패널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 그죠,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싸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시각이 받을 것 같다는 내용이 그래도, 되게 많아요. 그래도. 자존심 적고 왜냐면 차라리 중국에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이런 좀 시각이 있어요.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성 애널리스트는 여기 좀 자주 나오셨잖아요. 네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오늘 보고서를 썼는데 아마 공급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이고 이 이미 아까 이제 그 내용, 아까 한국투자증권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원가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LCD가. 그래서 아마 정원석 애널리스트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한번 OLED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해보자는 그런 내용이고 다만 이제 그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는 그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드가 OLED TV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내년 초에 QD OLED TV 생산한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삼성도 하는데 이게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서 LG전자보다 밀려버리면 안 되니까 받을 것 같다는 내용인데 근데 삼성도 시간의 문제지 OLED TV는 결국 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네. 그렇게 되면 판이 되게 커지니까 OLED 소재 업체들 굉장히 좀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년도에 QD OLED 대형 OLED TV 투자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장비 회사들도 굉장히 좀 좋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OLED 섹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올라간 게 그냥 괜히 올라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 네. 디스플레이 저희가 한번 또 네.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있으세요? 네, 그리고 그 건설학 개론이라 그래가지고요. 요새 그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올라가고 건설학 개론. 네, 건설학 개론으로 NH투자증권 이민재 애널리스트가 계속 이걸 써요. 건설학 개론 22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1부터 계속 쓰는데 그 내용들은 바뀌는데 오늘 내용은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지금 요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향 분석인데 일반적으로 그 아파트 공사할 때 평당 시멘트가 1톤 정도 들어간대요. 평당? 네, 평당 1톤. 시멘트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예, 그다음 철근이 평당 0.3톤 그 정도 들어간다고 네네. 하는데 참고로 아파트 평당 공사비가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당 공사는 네. 근데 최근 시멘트 가격이 7만 5천 원에서 톤당 7만 8,800원으로 지금 상승을 이제 했고 어차피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간다고 고지를 했기 때문에 톤당? 예, 톤당.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시멘트 가격 인상을 못했잖아요. 다른 원재료는 다 올라갔는데 시멘트 가격은 사실 못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7월부터 인상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그런 보고서예요. 왜냐하면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도 아파트 평당 공사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0.2%밖에 안 돼요. 500만 원에 7만 원 뭐 이런 네,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일부 소형업체 입장에서는 0.2%도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형사 입장에서 0.2%면은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이제 2020년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완성공사 원가 통계 중에서 전체 원재료비 비중은 2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공사할 때 전체적으로 원재료가 많이들 들어가는데 그게 차지하는 게 한 22%, 24%인데
부문별로는 그 토목이 22%, 건축이 25%, 조경이 24% 정도로 원재료비 인상이 건설업체 원가율에 미친 영향은 일단은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엄청나게 뭐 큰 악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니까 네. 너무 우려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2021년 4월 국내 건설 수주 합계가 현재 215조 원 정도로 31% 증가했거든요. 이게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건설 그 수주 규모 자체가. 그리고 분양 물량이 6월까지 18만 세대인데 이게 아마 2015년도 그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부동산 한번 잠깐 호황기 왔었잖아요. 그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아, 네네네. 네,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네. 사라고 한번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때 부동산 한번 건설주도 한번 날아가고 네. 그때 한샘이 정말 주가가 엄청 났었죠. 한샘 당시에 인테리어. 네. 그때가 이제 부동산 역대 좀 호황기 중에 하나인데 지금 분양 물량이 그때랑 거의 비슷하대요. 수준이 호황기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건설 쪽은 굉장히 뜨거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때가 네. 좀 안 좋았던 때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요. 2014년에 네. 최경환 부총리가 언급을 하고. 네. 그죠. 그때 그러지 않나요? 시장이 확 좋아지기 시작했죠. 네. 그때부터. 아, 그래요? 네. 하도 안 좋아갖고 막 빚내서 사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다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다가 네. 그 뒤부터. 15, 16년도가 네. 좋았어요. 2년 정도. 아, 그렇습니까? 네. 그때가 되게 좀 괜찮았습니다. 뭐 최근 한 3, 4년은 계속 좋았죠, 뭐 부동산.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좋았다가 아. 이제 올해 들어와서 더 가파르게. 아, 근데 이제 부동산이 좋았다는 것과 건설이 좋았다는 건 좀 다르겠군요. 달라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좋은 건 그러니까 가격이 어쩌면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만 건설, 올라가죠. 그렇죠. 네, 건설은 맞아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건설사들이 사실은 지난 3년간 재무제표 보시면요. 네. 실적은 진짜 좋아요. 막 PER이 3배, 4배인데 주가가 안 가요.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정프로님 말씀드렸는데 공급이 막히다 보니까 PER을 높게 못 줬어요. 근데 이제는 공급이 열려버렸잖아요. 네, 네, 네. 오세훈 시장도 당선되고 문재인 대통령도 뭐 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 1번도에서 바뀌어버려가지고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건설주들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또 아까 제가 시멘트주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시멘트도 지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시멘트 가격 인상 또 순환자원 처리 시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냐면 시멘트는 유연탄을 이걸 그 원료로 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시멘트를 생산하는데 유연탄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또 되게 많고 되게 안 좋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폐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떼면 네? 그게 경제적으로도 좋고 가격도 싸고 아, 폐 플라스틱 네, 폐 플라스틱을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럼 그 처리하는 순간 돈도 받는데요. 오히려 그래서 비용은 줄고 전방 산업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멘트 업종에 대해서 아마 증권사에서 좀 굉장히 대부분 다 긍정적인 보고서를 그 이유 때문에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정도 보면 네, 될까요? 오늘은 예, 이 정도까지만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염승환 부장님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요. 네네. 오늘 또 바로 또 회사로 들어가십니까? 네, 들어가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고생 많이 하시고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